처음에 시안들 보여주셨는데, 제, 그, 시안이 장하 씨는 고향이었어가지고, 그냥, 네, 제가 할게요. 이렇게 해서 부르게 됐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뭐, 장하 씨는 고향이다 보니까, 그 칼, 그걸로 이제 소품이 있었었는데, 그 소품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글쎄요, 아, 딱히 뭐 닮은 거는 잘 모르겠는데. 여러 가지 다른 동화들도 생각을 해봤는데,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생각이 잘안 나더라고요. 다른 뭘 해야 될지. 그래서 하긴 했는데, 뭐 딱히 닮은 게 있나 싶긴 하네요. 아무래도 장하 씨는 고양이가 이제 뭐 일을 해결하는 게 하이라이트겠죠. 근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솔직히 기억이 잘안 나. 그쵸, 뭐. 이 동화의 마무리는 항상 아름다우니까요. 항상 동화들 원작을 보면 좀 비극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. 근데 워낙 각색된 거를 봤었다 보니까 뭐 만족스럽죠. 해피엔딩이잖아요. 사실 뭐 인생이 뭐 마냥 해피엔딩은 아닐 테지만 뭐 동화에서조차 새드엔딩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어린 친구들이 보는 동화인데. 지금 엔딩이면 만족할 것 같아요. 동화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. 어릴 때 뭐 전집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고, 어릴 적 기억에 뭐 작은 게안 나지만. 그러니까 어머니가 되게 옛날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, 책도 많이 읽고, 동화도 많이 읽고, 뭐 그랬던 것 같아요. 좀 흥부와 놀부요. 나이 들어서 보면 좀 약간 느낌이 달라요. 좀 생각하는 게좀 많이 달라지긴 하더라고요. 흥부와 놀부도 그랬었어요. 놀부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. 콩쥐팥쥐 어릴 때 되게 재밌게 읽었던 것 같고. 저는 흥부와 놀부, 어릴 때도 흥부와 놀부 되게 좋아했던 것 같은데, 뭐 인생동화책. 뭐. 네, 그 흥부와 놀부인 것 같네요. 생각해보니까. 무대에서 막뭐 이제 마이크를 떨어뜨린다던가, 아니면 예상치도 못하게 가사 실수를 한다던가. 뭐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았는데 잘 대처를 했었어요. 뭐 사람들이 잘 모르겠지만 뭐 그렇지 않을까요? 고양이들 뭐 귀찮은 거안 하고 하기 싫은 거안 하고 자기 할 것만 하고 약간 이런 점이 저도 고양이를 참 좋아하는 게그 귀찮게 안 하잖아요. 뭐 약간 그런 점이 좀 비슷해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지 않을까요? 동화는 항상 해피엔딩이죠. 네. 이렇게 여러분들 삶도 항상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동화 같은 삶을 살 수는 없겠지만, 동화의 결말 같은 삶을 다들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. 동화가 모두 해피엔딩은 아닌데. 뭐, 그렇긴 하죠. 대부분 해피엔딩. 뭐, 엄청 비극은 없잖아요. 뭐, 갑자기 다 죽고, 뭐, 이런 건 없으니까, 뭐. 선물이 뭔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. 이건 좀 협상할 여지가 필요한 것 같은데, 뭐. 울지 말죠, 뭐. 선물 받겠습니다. 이건 약간 판도라의 상자 같은데. 저는 열어보겠습니다. 궁금하잖아요. 뭐, 착하게 살았으면 뭐, 뭐라도 좋은 게 들어가 있겠죠. 좀, 출근 시간이랑 좀 비슷하네. 저는 뭐, 한 40분 전에 일어나서 뭐, 씻고 준비를 하는데. 11시쯤 여유 있게 빠져나와야죠. 뭐 다음날 출근도 해야 되고. 59분에 너무 극단적인데. 한 40분 정도까지 놀다 나올 것 같아요. 이렇게.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죠, 이거는. 보통 뭐 살다 보면 다 아는데 물어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. 이건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.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. 그냥 지나가야죠. 뭐 하려고 경쟁 상대를 끼웁니까? 뭐 같이 나란히 결승선 들어갈 것도 아니고. 있는 그대로는 반인반수잖아요. 이해해 줄수 있을까? 뭐그 정도로 사랑하면 이해해 주겠지만. 네, 다리가 그러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. 네, 다리를 얻은 후 왕자를 만납니다. 수화하면 되지 뭐. 둘다 살아봤는데 돈 많은 개미가 낫습니다. 돈 많은 개미가 나아요. 네, 일하는 게 나아. 이거는 하나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이거
아니 멋있게 늙은 피터팬이 낫죠. 뭐 평생 동안 불사의 삶을 살라 그러면 그것도 그 나름대로 힘들 것 같아요. 아 이거는 뭐 발라드 혹 좀 다른 장르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. 랩 오래 했으니까 뭐 다른 장르도 좀 잘하면 뭐 낫지 않을까요? 아 끝났네? 네. 네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